빵빵 타세요 수익버스 여러분을 장애물만 쏙쏙 피해서 수익길로 달려드리게 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TV의 영원한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날씨도 참 꿀꿀한데 국내 증시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글로벌 증시는 견고해요. 또 전일 다우지수도 이제 강하게 상승 흐름 나와줬고 약간의 혼조세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게 많은 지표들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피로감과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감으로 살짝 쉬어가긴 했는데 우리 국내 증시가 오늘 좀 지나치게 하락이 나와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증시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좀볼수 있는 게 일일천하 장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틀 전만 하더라도 ASML이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반도체가 일제히 급락하고 전일 같은 경우는 TSMC 실적이 잘 나오면서 반도체 특히 HBM 일부 종목들만 좀 상승 흐름 나와줬는데 오늘 한미반도체발 악재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제 반도체 섹터의 조정 흐름이 세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 앞으로 HBM 설계 변경으로 인해 한미반도체 일시적 매출 둔화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목표가 하향 보고서가 나오면서 일제히 반도체 섹터의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좋은 이슈가 나와도 그냥 하루짜리 이슈고 그 안에서 일부 종목들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증시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또 그리고 바이오 섹터도 많은 종목들이 좀 신고가 부근에 있는 종목들. 사실 근데 그 종목들도 한 여덟, 아홉 개 종목들만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바이오 종목들은 좀 약세를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도 안 좋고 또 바이오, 반도체까지도 그나마 좀 버텨주다가 오늘 바이오 종목들의 차이 매물까지 출회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무거운데 오히려 다음 주 정도 되면은 그래도 오늘 좀 밀렸던 게좀 과도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요. 좀 저가 매수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고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대응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다음 주 시장이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저 보고 있습니다. 네, 방향성 잡기 어려운 시장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 마음 졸이실 것 같습니다. 한편 저희 지난번에 수익버스에서는 기사님이 일진전기 네. 그리고 재룡전기 유닛을 올라타 주셨는데요. 딱 시장이 빠지고 있는 2% 정도씩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전일 제가 일진전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동안 AI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 흐름 나와주면서 같이 좀 억울하게 밀렸던 섹터가 전력, 기기,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전일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송배전뿐만 아니라 변압기, 전력기기와 전선 동시에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 일진전기고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여파로 사실 전 섹터 전업종이 다 조정 흐름이 나아지고 있는 가운데 딱 시장의 코스닥이 2% 정도 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2% 내외의 하락은 그래도 시장 대비 아주 견고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 때만 조금 상향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가는 그대로 27,1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만 23,000원으로 좀 상향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대비 견고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아직 승객분들 하찰 타이밍은 절대 아닌 절대 거죠? 아닙니다. 네, 믿고 올라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잠시 안내 도와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수익버스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버스 오늘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될 네. 것 같은데 어떤 버스 탈까요? 주말을 앞둔 시점이기도 하고요.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섹터와 마을을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첫 번째 버스는 빨간 버스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간색 광역버스, 장기버스로 네. 탑승해 보겠습니다. 어떤 마을들 준비돼 있을까요? 오랜만에 이제 바이오 마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시장 여파로 조정 흐름 나와주고 있고 미리 좀 선조정이 나와주고 있던 섹터와 마을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일단 뭐 바이오 시밀러 마을이 있고요. 또 그리고 비만 치료제 마을, 오늘 약간의 차이 매물 나와주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마을도 골라봤고 그리고 ADC 마을도 골라봤는데 오늘 떠날 말은 CDMO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 안에서 마을 골라봤는데요. CDMO 마을. 사실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만큼 버스 잘 올라타야 될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CDMO 같은 경우는 위탁개발 생산이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와 또 생물보합법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두 마리의 토끼, 또 그리고 교집합 요소가 있는 게 결국은 CDMO고 또 그리고 다른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먼저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도 충분하다라고 판단돼서 CDMO 기업을 오랜만에 들고 와봤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번호로 힌트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떠날 버스 번호는요. 237-690번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237-690번 버스 지금 탑승하시길 바랄게요. 어떤 버스입니까? 바로 ST팜이라는 기업을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CDMO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 의회에서 생물보안법 연
연내 입법 추진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민주당 하원에서 지금 통과가 된 이후에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우시바이로직스라든지 BGI 같은 그룹에 이젠 그 기업을 우려 기업으로 지정을 하면서 대표적인 다 CDMO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라이벌이 중국의 이제 CDMO 기업들인데 우시바이로직스와 BGI 그룹의 그 제안을 건다고 했을 때 결국 국내 CDMO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시바이로직스가 또 이제 올리고 핵산을 좀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올리고 핵산을 또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글로벌 이제 3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시아 1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된다고 했을 때는 글로벌 생산 능력 1위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시바이로직스의 빈자리를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기업이 ST팜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연내 생물보안법 통과가 조금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신규 수주를 받으려면 중국 기업들은 배제하고 국내 기업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5월 달과 7월 달에 미국의 이제 바이오텍 기업들이 잇따라서 177억 원 그리고 385억 원 공급 계약 올리고 핵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생물보안법이 통과되고 금리 인하 시기가 더욱더 가파르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ST팜이 주가 상승 탄력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ST팜을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올라타서 장기 여행하기 좋은 버스 ST팜 올라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알아봐야 될 텐데 전고점을 경신할 수 있을까요? 네,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리고 바이오 업황이 살아나고 금리 인하 시기와 생물보안법 통과 이 두 가지의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바로 ST팜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 이제 수급이 유입되기 시작하고 이제 시장의 어떤 투심이 완화되면요 빠른 시일 내에 저기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18,500원을 1차 목표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91,5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18,500원 체크해드렸으니까 앞으로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수익 버스 곧이어서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혹시 빨간 버스로 가야 되는 건가요? 네, 두 번째 버스는 그래도 좀 딱 한 달 남은 시점이다 보니까 파랑 버스, 시내 버스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으니만큼 중기 버스, 파란 버스 올라타 보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떤 마을들인가요? 정확하게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사실상 지금 이제 미 대선 실질적으로 이기도 거의 뭐 승산이 굉장히 높아진 시점이다 보니까 트럼프 관련 마을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방위비 증액 관련된 방산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남북 경연 마을이 있고 비트코인 마을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떠날 마을은 우크라이나 재건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수혜주하면 대표적인 마을이죠. 우크라 재건 마을로 한번 떠나볼게요. 어떤 번호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두 번째로 떠나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365-330번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365-330번 버스입니다. 어떤 버스입니까? 바로 SY 스틸텍이라는 기업을 들고 와봤는데 지난번에 이제 SG의 후속주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G 같은 경우는 도로복구 공사에 뛰어드는 국내 아스콘 1등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데크 플레이트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모듈러 주택 관련된 대표 수혜주가 SY 스틸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이제 도로복구 사업이 사실상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가장 핵심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우리에게 지원 요청을 한 게 바로 이제 모듈러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트럼프 지지율이 가파르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베팅 사이트였던 폴리마켓에서 지금 이제 미 대통령 당선 확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62.1%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38.9%로 거의 격차가 20%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국내 언론에서는 지금 대중을 달아서 전국 평균 해리스 지지율이 5% 정도 포인트로 지금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트럼프의 지지율이 빠르게 급증하면서 경합주 중에서 지금 경합주 지역에서 승산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가장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가장 많이 재정적 지원을 한 상태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2기에 성공한다고 했을 때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종식시켰다라고 좀 여러 차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전쟁을 이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민감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다라고 저 보고 있고요. 2022년도에 이미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한국의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건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그리고 이제 국내 또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된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공급 계약을 많이 체결을 한 상태이다 보니까 SY스틸텍의 가장 큰 수혜주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저 보고 있고요. 뭐 주택뿐만 아니라 학교 그리고 응압 병실까지도 이미 공급 이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에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SY스틸텍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사실 옆 동네 이제 로맨틱 두더지라는 별명을 가진 김태윤 매니저님도 이 SY스틸텍 주목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두 분의 매니저님께서 네. 말씀해 주신 종목이다 만큼 가격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뭐 가격 말씀드리면요.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 대비 아주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약간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로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주 성격으로 SY스틸텍을 말씀드린 거고 1차 목표가는 5,270원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4,0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5,270원, 손절 라인은 4,050원 체크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두 가지 버스 모두 올라타 봤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전일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좀 시장과 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내 차례를 좀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전일 반도체 기업들 올라간다고 반도체 종목들 따라 사고, 또 바이오 올라간다고 바이오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차례를 오히려 기다리는 게 시장 하락 대비 굉장히 안정적인 계좌 관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그래도 시장 대비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주는 그래도 이번 주보단 좋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을 좀 주도할 수도 있는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도 시장을 좀 끌고 이끌고 갈 수 있는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김준호 기사와 함께 다음 주 대응 전략 찾아보실 분들은 오후 4시 무료 방송 꼭 함께하시길 바랄게요. 안전하고 탄탄한 수익여행 되시길 바랄게요. 김준호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